도서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의 제목은요. 방관과 침묵의 대가. 이 글과 또 짧은 글 하나 두 개 연속해서 읽어드리는데요. 첫 번째 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보스턴 대학살 기념관 밖에 있는 비석에 새겨진 그 유명한 마르틴 니밀러의 시를 떠올리게 한다. 나치는 처음에 공산주의자를 숙청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기에 침묵했다. 그 다음엔 유대인을 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에 침묵했다. 그 다음엔 노동조합원을 숙청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기에 침묵했다. 그 다음엔 카톨릭 교도를 숙청했다. 나는 개신교였기에 침묵했다. 마지막에 그들이 내게로 다가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가 아무도 남아있다. 있지 않았다. 이 시비를 도심에 세운 것은 침묵은 잠시 침묵자의 통행증이지만 결국 침묵자의 묘지명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시각각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함이다. 지금 한국에선 친중, 친북, 종북좌파들이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공산화를 위한 대한민국 허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먹고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침묵하고 방관하고 있다. 종북좌파들 대한민국을 허물어 공산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뻔히 보면서도 이를 방관하고 외면하는 침묵의 대가는 실로 저점할 것이다. 나와 내 가족이 죽음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두 번째 글도 계속 이어드립니다. 인류 역사에 멋진 국가들이 멸망했는데 각 나라가 멸망할 때마다 그 나라의 선지자들이 간곡하게 절규하며 부르짖었다. 망하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망한 나라는 전혀 없다. 다만 선지자들의 외침에 무관심했을 뿐이다. 현명한 사람은 들으면 알고 똑똑한 사람은 보면 알지만 어리석은 놈은 당해봐야 안다는데 우리 사회의 많은 무리들은 당해본 역사의 교훈을 보고도 모른다. 이런 두 글인데요. 지금 이 시점에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아서 두 개를 떠도는 의견을 골랐습니다. 국민들이 침묵하는 첫 번째 글에 침묵의 대가 이것도 참하지만요. 국민들은 그래 뭐 먹고 살기 바빠서 내 가족이 더 우선이고 내 직장이 더 우선이고 내가 하는 장사가 더 우선이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나라의 개판으로 돌아가도 침묵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익스큐즈가 돼요. 그런데 정치인의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정치인데 정치인들이 침묵을 한다. 나라가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에 놀아나고 범죄자들 정당의 사법부가 놀아나고 사법부의 횡포가 법치를 허물어뜨리는데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는다. 침묵한다. 뭐 민주당 놈들은 저들이 그러니까 침묵이 아니라 저들이 그 뭐 동조하니까 그런다. 국힘당은 왜 침묵을 하고 있냐? 여기에서 이제 좋은 글이죠. 그래서 보면 결국은 나는 공산주의 아니래서 처음엔 침묵했고 내가 유태인 아니래서 침묵했고 내가 노조가 아니래서 침묵했고 다 당해서 죽어나가자 빠지는 걸 보고도 나는 거기 소속원이 아니래서 침묵했는데 결국은 내 가족이 나중에 당하는데 내 가족을 위해서 말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침묵했기 때문에 침묵해서 그 범죄자들 그 도륙자들을 방관했기 때문에 내 가족이 당할 때도 나머지들도 다 침묵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글에 선지자들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어느 나라나 선지자들이 간곡히 외치고 절규하고 경고했는데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어리석게 모르고 그리고 당해봤는데도 지금은 안 당하겠지 이러고선 넘긴다는 거죠. 역사에서 그렇게 많이 당했는데 아무 옛날까지 갈 거 없어요. 최근에 몇 년 전에 문재인한테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의 그 이거를 그대로 당할 텐데도 또 그냥 뭐 넘긴다는 거죠. 4.15 총선 때 부정선거 당했는데 이번엔 아니겠지 하고 그대로 또 침묵한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글에서 나온 대로 인류 역사에 멸망하는 나라들이 다 있었잖아요. 옛날에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최근 몇십 년에도 멸망하는 나라도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그 강국이었던 그리스도 최근에 작년 재작년 뉴스 봤잖아요. 경제가 파탄 날 지경이잖아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네 마네 이러죠. 아르헨티나 세계 7대 강국이었어요. 베네수엘라 중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다 죽사발이 나는데 필리핀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어요. 우리를 원조해 주던 나라예요. 1970년대까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는 이렇게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멸망하는 나라들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안 멸망할 거야.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죠. 국민들 열심히 일하는 나라는 안 망하는 줄 알아요? 정치 때문에 망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요. 다 지도자 잘못 봐. 아니 저 북한 사람들은 얼마나 부지런한 줄 알아요? 우리 아버지도 북한 출신인데 이북 출신들이
부지런합니다. 그럼 지도자 잘못 만나서 저렇게 되면 망하는 나라인데 우리는 안 망한다고요? 부정선거를 이제 또 당해서 저들이 200석 200석 하는데 200석으로 당하고 그러면 이제 뭐 이재명 잡아넣자 소리도 못해요. 그냥 다 이제 죽는 겁니다. 사법부 검찰 다 죽이는 거예요. 200석 가진 이유. 왜냐면 대통령 쫓아내고 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압도적으로 또 부정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 그냥 나라 다 넘긴 다음에 아이고 우리가 그때 왜 나서지 않았나. 그때는 나서지도 못하냐. 폭정이 일어날 텐데 나서긴 어떻게 나서. 나서는 놈 다 잡아 넣을 텐데. 아 이재명이 주변에 5명 자기 형까지 6명이 죽었어요. 자살이든 뭐가 됐든. 아유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비판하는 사람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아유 대통령을 뭐 수사하려는 사람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아유 이재명이 누군데. 아유 참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해봐야 침묵의 대가로 이제 국힘당의 이 침묵의 대가 이제 받겠지만 우리 국민들도 국힘당이 저러면 국민들도 이제 침묵하면 안 돼요. 국민들도 나서야 됩니다. 광화문에 더 많이 나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청원 같은 단체 청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나서서 내 이름 하나라도 보태주고 집회할 때 내 머리 하나라도 보태주고 그 다음에 행동해야 돼요. 조중동에 전화 걸어서 니네 왜 부정선거 취지 안 해? 전화하는 수고는 해야 돼요. 그 정도 수고는. 그리고 댓글들 막 달아서 야단 쳐주시고 그 정도 행동은 해야 돼요. 침묵하면은 결국은 내 가족이 당한다. 무서운 현실인데 당하기 전에 행동합시다. 전화하실 때 아시죠? 조중동을 비롯해서 선관위, 검찰, 대통령실 전화번호도 물으면 나와 있어요. 부정선거 왜 안 밝히느냐. 국힘당 전화해서 호되게 야단 치고요. 하루에 수백 통씩 전화가 하셔야 돼요. 한 사람당 하루에 10통씩 하면은 이건 뭐 1분씩 10통이 왜 10분이잖아요. 2분씩 이래봐야 20분 투자 못합니까? 행동해야 됩니다. 침묵하면은요 우리 가족이 죽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5달 남았습니다. 아 미치겠네.